제가 오늘 무릎 보드를 하나 샀거든요. 10kg입니다. 오, 끄떡없네. 아예 그 반응을 안 보여요. 자, 0.5kg 올라갑니다. 10.5kg. 11? 그럼 12.5네요. 네, 12.5. 오, 아니야, 넘어져. 이제 넘어진다, 넘어진다. 12.5kg.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리슬리브 거의 새 거거든요. 시합 나갈 때만 쓰는 스몰 사이즈. 뭐 5kg도 못 버틸 것 같은데. 근데 가망이 없어, 가망이 없어. 제가 인저 니슬리브를 하나 샀습니다. 충격적인 가격부터 두 개 합쳐서 135달러에 팔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가격이 조금 변동되는 것 같아요. 막 150달러일 때도 있고 135달러일 때도 있는 거. 배송 비용, 배대지 비용 하면은 토탈 한 23만원에서 환율 때문에 한 27만원까지도 내는 것 같습니다. 어마무시한 니슬리브고요. 보통 니슬리브 가격이 한국에서 비싼 것도 1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두 배 이상 비쌉니다. 그래서 얘가 도대체 뭐가 좋냐? 제가 아까 전에 그 원판 올리는 거 봤죠? 인터넷에서 그걸 보고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. 왜냐면 얘도 진짜 좋거든요. 진짜 짱짱하고 좋은데 얘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어요. 거의 이 두께가 두 배 정도 됩니다. 같은 네오프렌을 쓰더라도 두께가 두 배 이상이라서 훨씬 더 지지력이 좋고, 무릎 보호대의 역할은 우리가 무릎을 접을 때 얘가 이렇게 구부러졌다가 퍽 펴지는 힘이잖아요.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마 얘를 날릴 겁니다. 안되네. 근데 어쨌든 조금 더 힘 반발력이 센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어서 놔두면은 이 정도니까 완전 얘는 접혀있는데, 얘는 그죠, 거의 들리기 일보 직전이니까 확실히 얘가 힘이 훨씬 세단 말이에요. 그 사실 제가 이걸 사게 된 진짜 이유는 뭐냐면, 요즘 사람들이 스쿼트를 너무 잘하더라고. 근데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. 그래도 왜 스쿼트를 사람들이 잘하지? 보니까 다 이걸 쓰더라고요. 엄청난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지는 말아라고 보통들 하던데, 얘 되게 오래 걸려요. 한 3주 정도 걸립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지금쯤, 아니다, 새해 선물로 본인에게. 저는 심플한 거 좋아해서 디자인이 일단 좀 마음에 듭니다. 여기 안에 이렇게 awesome이라는 로고가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바뀌어 있더라고요. 아무튼 이걸 오늘 끼고 훈련을 해보겠습니다. 사이즈 팁을 좀 드리자면, 저는 스몰을 샀습니다. 스몰. 얘가 SPD 스몰인데, 스몰을 넣으면은 여기 쑥 나오더라고요. 여기 나올 정도로 얘가 조금 한 사이즈 크게 나온 것 같아요. 자기가 SPD 미디움을 쓰면은 한 사이즈 정도 작게 가도 괜찮을 것 같고, 막 제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두 사이즈 정도 다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지금 스몰을 사서 아까 전에 한번 끼고 벗어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합니다. 그래서 한 사이즈 정도 다운하는 거 추천드립니다. 미디움 샀었으면 좀 컸을 것 같고, 스몰은 딱 맞는 것 같아요. 얘는 오른쪽 왼쪽이 안 나눠져 있네요. 오른쪽 왼쪽이 같고, 그리고 여기 재봉선이 뒤로 가게끔만 차면 되는 것 같습니다. 곡률 따라서 여기 무릎 뒤가 오면 되겠죠. 니슬리브 다 뭐 끼는 건 아시겠지만, 니슬리브는 그냥 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밑단을 한번 접어주고. 얘 너무 뻑뻑하다. 그리고 밑단도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래서 끼인 다음에 다시 피는 거죠. 제가 만든 레깅스 같은 바지를 입으면 조금 더 착용하기 편합니다. 이거 맨살에다 끼다가는 진짜 피부 다 쓸리고 막 손가락 다 나가거든요. 와, 진짜 뻑뻑하다. 우리 안 펴지는데. 장담하건데 제가 여지껏 써본 모든 니슬리브 중에 가장 단단합니다. 마크베리라는 파워리프터가 만든 스트롱 슬리브가 엄청 셌었거든요. 사실 그거 끼면은 치팅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세다고 생각해요. 그거보다도 얘가 두 배 센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거 끼고는 반칙 아닌가요? 근데 인저가 이번에 이걸 어떻게 승인을 받았더라고요. 이거는 대회에서 껴도 됩니다. 진짜 세다. 와, 보지마, 이렇게 나면 저게 펴져. 와, 솔직히 그냥 딱 걸치면 여기서 걸쳐요. 근데 이제 더 제가 찍어 누르면 이 정도까지 잘 내려갈 수 있겠죠. 와, 대박이다. 이 무릎이 미친 듯이 저를 밀어 올립니다. 그냥 10kg 정도 증량이 되는 것 같고요. 확실히 단점, 이건 협찬도 아니고 내선내산이고 얘네들은 절대 나한테 협찬을 줄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, 첫 번째 엄청 비싸요. 말도 안 되게 비싸고 솔직히 20만원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배송이 너무 느려요. 이거 한 3-4주 걸려서 받았거든요.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나 기본 3주는 걸린대요. 배송이 일단 느려요. 그리고 세 번째, 얘가 너무 타이트해서 끼고 벗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이거 진짜 후기 찾아보면은 꼈다가 못 빼가지고 가위로 자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 정도로 타이트해서 좀 그렇고, 그리고 타이트하기 때문에 지금 네 번째로 피가 잘 안 통해요. 이게 서 있으면은
뭔가 확 막힌 느낌입니다. 빨리 벗고 싶은 이 생각. 니슬리브를 내 평생에 하나만 쓸 거다 그러면 얘는 너무 빡빡해서 비추고, 나는 니슬리브가 이미 많은데 더 센 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면은 추천. 입문자용으로 완전 비추, 완전 비추. 중급자용으로도 비추. 고급자용에서 나는 진짜 스쿼트에 인생 걸어서 한 5kg라도 더 늘고 싶다 하시는 분도 추천. 인저 뭐 에르고 니슬리브라고 하는 니슬리브였습니다.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23만원치 뽑아내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? 아니 그럼 니랩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?